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에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이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고 최수근 일병의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고 밝혔고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침수 사고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국 오송 지하차도에서 정밀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사연구원 등은 설계대로 터널이 시공된 것인지 또 배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등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가고 체감 온도는 35도를 웃돌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판문점 견학 중 월북한 미군 병사의 소재 파악을 위한 미국 측 연락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월북군인 통화를 위해 다각도로 북측과 접촉에 나서면서 외교적인 대화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